프로세싱 일반 3장 전자출판의 개념입니다. 이 장에서는요, 전자출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개념과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전자출판에 사용하는 용어들,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OLE, 오버프린팅, 커닝, 리터칭, 필터링, 이런 용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용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출판의 개요입니다. 전자출판에 나오기까지요, 출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활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라는 사진식자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현재 세대가 이제 전자출판이고요. 거기에 이제 통신의 개념이 들어가서 전자통신출판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라는 요 변화의 과정이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출판의 변화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전자출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컴퓨터나 인쇄 품질이 높은 프린터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출판 기획에서부터요, 도서 제작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전자출판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기업의 홍보용 책자라든지 소규모 출판 등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전자출판협회로는 케파, KEPA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자, 전자출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원고를 입력을 해주고요. DTP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스크탑 퍼블리싱, 즉 탁상 출판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판물을 입력해주고요. 편집해주고 인쇄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DTP 편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DTP 편집이 끝나게 되면은요, 필름으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터를 잡습니다. 터를 잡는다는 얘기는요, 필름을 이제 순서대로 맞추어서 붙이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부, 이제 인쇄판을 만드는 작업을 소부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쇄해주면 이제 전자출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전자출판의 특징인데요. 전자출판을 이용했을 때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용 컴퓨터 PC라고 하죠. PC를 이용해서도요, 출판의 전 과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위즈웍 방식. 보이는 그대로를, 편집 과정을, 편집자가 의도한 그대로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위즈웍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글꼴,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이런 기능들도 지원이 되고요. 텍스트, 문자뿐만 아니라요, 소리라든지 그림, 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복합적인 그런 표현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관련성 있는 문서를 이용자가 의도된 형태에 따라서 연결해주는 기술을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출판의 특징,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자출판의 기능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입력, 편집,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요, 수식 편집 기능이라고 해서요, 복잡한 수학식이라든지 화학식과 같은 내용은요, 키보드나 마우스로 조작해서요, 간단하게 입력, 편집할 수가 있고요. 표 편집기 가능합니다. 표를 만들어서 표 안에 문자나 뭐 그림, 표의 크기 확대, 축소 등등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한 계산하고 차트의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기 기능 가능하죠. 간단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문서 작업하면서 미리 만들어준 그런 그래픽 작업, 이런 것들도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래픽 작업 파일들이 이제 그림이나 클립아트가 되겠고요. OLE 기능 가능하죠. 윈도우에서 응용 프로그램 간의 자료 구현 방식 자체를 OLE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전자출판 하면서도 또 OLE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DTP, 즉 탁상 출판을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용, 즉 글자라든지 사진, 표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조판 과정을 처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문방사우, 페이지메이커, 쿼크익스프레스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지 리터치용,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변형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아도브사에서 만든 포토샵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 그래픽용이라고 해서요. 그림을 수정하거나 그려줄 수 있는 뭐 일러스트레이터, 코렐드로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 DTP를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통신 출판의 종류입니다. 전자통신 할수 있기 위한 출판의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형, 패키지형, 컴퓨터 통신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전자통신 출판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면 좋은 점이죠. 장점입니다. 전자출판을 하게 되면 출판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판물의 내용뿐만 아니라요, 기타 부가 서비스 가지도 가능하고요. 쌍방향으로 상하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 매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판물 내용에 대해서요, 수용자가 원하는 부분만을 선택해서 전송할 수도 있고요.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내용을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컴퓨터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의 전원, 전력이 공급이 돼야지만 출판물의 내용을 볼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전체의 내용을 비교하거나 분석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책, 일렉트로닉 북, 그래서 이북입니다. 종이로 된 인쇄물이 아니고요. 개인용 컴퓨터나 PDA,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 책의 내용을 다운로드해서 볼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이북이라고 합니다. 종이책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동영상이나 사운드, 애니메이션, 이런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책을 만들기 위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의 종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표시하는 언어입니다. 첫 번째 HTML이라고 해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볼수 있는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PDF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아크로뱃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고요. 컴퓨터 기종이나 소프트웨어 종류에 관계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XML이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HTML과 SGML이라는 그 언어의 단점을 개선해서 전자출판이나 웹에서 구조화된 폭넓고 다양한 문서들을 교환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든 언어입니다. 그래서 종류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출판 관련 용어입니다. 자,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디더링입니다. 우리가 색상을 표현함에 있어서요, 색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상을 조합해서요, 새로운 색상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작업을 디더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이미지에다가 효과를 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딩입니다. 인쇄에서 한 행의 하단에서부터요, 다음 행 상단 사이의 간격, 즉 줄간격하고 같은 의미죠. 요 줄하고 요줄 사이의 간격, 요것을 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터칭입니다. 기존의 이미지를요, 새롭게 다른 이미지로 변형해주고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리터칭, 그러니까 이미지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새롭게 변경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모핑 기법이라고 하죠.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변환, 통합하는 것으로 컴퓨터나 컴퓨터 그래픽, 영화 등에 이용되는 기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영화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2에서 보면은요, 사이보그가 액체로 변했다가요, 다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장면 그 자체가 이제 모핑 기법을 쓴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구미호라는 영화에서요, 고소영 씨가요, 여우로 변하는 그런 장면에서 모핑 기법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베타 테스트입니다. 전자출판 매체를 이렇게 정식으로 내놓기 전에요, 오류가 있는지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사용자 계층에 미리 활용해 보는 거, 그런 걸 이제 베타 테스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단락이라든지 문자의 속성에 대해서 해당하는 스타일을 모아서요, DTP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놓은 그런 서식 파일을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자, 스프레드 요거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상체의 컬러가 배경색의 컬러보다 옅을 때, 즉 배경색에 가려서 대상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 이것을 스프레드라고 하죠. 즉 물체가 배경색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현상, 그런 것들을 이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아, 그다음 오버프린트. 자, 프린트는 인쇄니까요. 오버프린트니까 겹쳐서 인쇄하는 거죠. 그래서 중복 인쇄하는 작업 자체를 오버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색이 인쇄된 후에요, 다시 대상체 컬러를 중복 인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워터마크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밝고 명암 대비가 작은 그림으로 바꿔서요, 그 배경으로 얇게 나타내게 할때 사용을 합니다. 회사의 로고를 보면은요, 배경에 회사 로고가 나오긴 하지만 배경에 가려서 이렇게 약하게 배경처럼 이제 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자체를 워터마크라고 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초크가 있는데요. 초크라는 것은 이미지 변형 작업, 입출력 화일 포맷, 채도, 조명도, 명암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그런 작업 자체를 이제 초크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커닝입니다. 커닝은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을 해서요, 특정 문자의 간격을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인데요, 좀 전에 이 얘기 드렸던 리딩은요, 행과 행 사이의 줄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커닝하고 리딩하고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터링이 있는데요, 작성된 이미지를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해주는 기능이다 그랬습니다. 필터는 걸러내는 거니까요, 걸러냄 기능을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프톤은요, 그래픽 파일에 효과 넣기입니다. 신문에 난 사진과 같이 미세한 점으로 나타내고요, 각 점의 크기나 명암을 달리해서 영상으로 표시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용어와 그 정의를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자출판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